SS 여러분, 이번 영상은 드디어 면접관님들께서 주시는 대망의 마지막 영상인데요. 오늘 찾아뵐 분은 누구죠? 회사 원장님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네. 아, 가볼까요? 네. 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창원병원의 원장 홍수아입니다. 여러분들 면접하시게 되면 다섯 명 중에 제일 가운데 앉아가지고 무게 잡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이렇게 만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원장님께 궁금한 것들 여쭤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공통 질문 먼저 물어볼게요. 보통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웃는 연습 많이 한다고 하던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중요하죠. 첫인상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면접을 전체 하면 한 20분 정도 한 팀 그런 정도나 또 30분 정도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발표 안 할 때도 그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가, 또 긴장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 반대로 또 본인 스스로 그 긴장 속에서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이런 거를 쭉 보니까 면접하는 동안에는 본인이 그래도 면접에 집중을 계속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 학생들이 면접 준비할 때 병원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서 자기소개를 준비하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이 원하는 인재상 너무 어려운 표현인 것 같아가지고 어떤 생각이나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간호사를 의미하는지 궁금해요. 우리 병원은 어떻게 보면 간호사들뿐만이 아니고 의사분들, 그다음에 또 행정하는 분들, 모든 분들한테 다 마찬가지지만 입사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병원은 어떠한 경영 철학을 가지고 운영되는 병원인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공부해서 같이 들 얘기하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병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핵심 가치 이런 거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오는가, 미리 공부하고 오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진료의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서비스 노력하고, 또 직원들 간의 배려, 존중 이런 것들, 이런 문화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런 거에 맞춰 나가고자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재상이겠죠. 그렇게 일하잖아, 그지? 그치? 들어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면접 꿀팁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는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꼭 질문하는 게 있을까요? 되게 많이 질문하는 거는 이제 처음엔 누구나 다 와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할 것처럼 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부는 이탈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되게 질문하는 거는 5년 뒤에 나는 뭐 하고 있겠는가? 이 병원에서 또는 10년 뒤에 나는 뭘 하고 있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단기적인 내 계획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궁금해하고 많이들 질문해요. 이번 브이로그 준비하면서 신규 선생님들한테 자료 수집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면접 분위기가 편안하다, 화기애애하다라는 내용이 되게 많았는데 혹시 그런 거를 좀 신경 쓰시는 편이세요? 신경을 많이 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긴장해서 면접이라는 게 이렇게 본인한테 기회가 많은 게 아닌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했다 그러면 아쉬움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편안하게 해주고 또 농담도 해가지고 좀 웃게도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또 처음에는 너무 긴장해가지고 제 얘기한 것처럼 힘들어하면 순서를 바꿔서 이래도 딴 사람한테 먼저 물어보고 해서,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본인 가지고 있는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고 나가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한때는 이 면접을 하는데 긴장감을 주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가 뭐 이런 걸 본 적도 있어요, 옛날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고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저희 조에도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 떨려가지고 말 제대로 못해서 순서가 뒤로 밀린 학생. 그 엄청 집에 갈 때는 불안한 거죠. 이런 게 면접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닌가? 아주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인데 어느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점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안에 있는 내용물이. 그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긴장도 하기도 할 거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순간에 본인이 좀 긴장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점수를 깎거나 되게 그러진 않아요. 좀 아쉬우면 이제 먼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 제가 그래도 말씀 다 못 드린 게 있어서 조금 더 얘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마무리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정말요? 용감한 것 같아요. 아 좋은 거지. 운다고 쉬지도 않는 사람도 있었어. 아 진짜요? 그럼 저도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춤을 춘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약간 어필을 하는 또 멘토생들도 있잖아요. 좋게 보시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런데 저는 생각하는 거는 예외적인 거 하는 거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특히 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삼행시 만들어 오는 거. 나 안 했겠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본인이 연습을 많이 하지만 와서 외워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는 뭐 해서 준비된 간호사입니다.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실제로 좀 많이들 해봐서 알겠지만 지나치게 긴장하면 문장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외운 거는 외운 거고 말하는 거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 아직까지 노래하거나 춤추겠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항상 뭐든지 그렇지만 너무 과하면 그거 자체는 그렇게 아, 이 사람이 뭐 표현력이 좋구나 할 수도 있지만 과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굳이 내가 한마디 더 하자 그러면 우리 복장이 그 비즈니스 캐주얼 아니에요. 그 지난번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학생들을 면접할 때 비즈니스 캐주얼을 뭐라고 표현하면 제일 좋으냐 그랬더니 자기네들 표현에 의하면 꾸 안 꾸 그러면 알아들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면접도 꾸 안 꾸 많이 준비는 했지만 마치 그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서 얘기하는 듯한 그런 걸 우리는 훨씬 선호하니까 격식을 갖추고 외워서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편안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들 하셨잖아요. 준비된 누구는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해줄 말이나 더 드릴 팁 같은 거 있을까요?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인한테는 일생일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우리 병원이 정말로 근무하고 싶은 병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친한 동료들이 병원에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시기가 오더라도 항상 누군가 새로 시작하면 어려우니까 그래도 나는 이런 것들을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겠다. 예를 들면 선배들을 통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풀겠다든지 우리 같은 경우는 인턴 간호사 제도가 있으니까 입사 동기들하고 해서 저녁에 모여가지고 자리를 같이 하면서라도 좀 스트레스를 풀겠다든지 해서 향후 5년을 버티거나 10년을 버텨나갈 때 오는 스트레스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겠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고 오시는 게 좋고요. 그죠? 일하다 보면 항상 그런 위기가 있잖아. 좀 너무 힘들다. 공무원 시험 공부해볼까? 딱 그런 얘기도 한마디 하잖아.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 병원에서 그만두면서 공무원 시험 공부하러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 공무원 됐어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럼 쉽지 않은 거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제가 해봤는데요. 그쪽은 다시는 안 쳐다보고 진료만 열심히 하기로 해서 다시 왔습니다. 그런 간호사도 있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지 본인 미래에 대해서. 예비 새별 널스들을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요? 여러분하고 같이 있어서 좋았어요. 저도 좋았어요. 저분은 과자 가져가시고 주스도 가져가고. 네. 본장님께 꿀팁을 얻고 왔는데 생각보다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 분위기를 풀어주시고 하셔가지고 편하게 꿀팁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병원 짬실에 처음 가봤는데요. 이번 기회에 가보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 예비 새별 널스 분들도 꿀팁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